네, 오늘의 두 번째 시그널 빅은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를 전화로 연결해 볼 텐데요.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수석님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양수입니다. 네, 휴일에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당내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이 얘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내대표 경선이 3파전으로 좀 치러지게 됐는데 이제 원내수석 네. 부대표도 그 힘든 수석 부대표 일도 좀 그만두게 되실 것 같고요. 네. 네, 세 명 후보를 보고 좀 골라야 되는 초선 당선인들도 있는데 어떤 점을 좀 가장 고려해야 되는 투표라고 보세요? 글쎄요, 이제 의원님들은 그리고 이제 당선인 분들은 워낙에 그 선거 전문가들이시고 그리고 또 다양한 관점에서 그 투표를 하시기 때문에 예. 딱히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이종배 의원하고 지금 송석준 의원 그리고 추경호 의원 이렇게 세 분이 지금 그 출마 선언을 하고 등록을 하셨잖아요. 예. 이종배 의원은 사선이시라서 그리고 또 관록이 있는 분이고 또 다양한 당직 경험을 하셔서 경험과 경륜이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또 송석준 의원님은 또 상당히 패기가 있고 사람이 진실하고 또 이렇게 그 소신 있는 분입니다. 한 길을 쭉 가시는 분이고 네. 또 추경호 의원님은 지금 경제통이라서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를 잘 그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또 영남 출신이라서 또 영남 쪽에 저희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친서관계에 의해서 좀 표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세 분 다 장점이 있어서 예. 뭐라고 딱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그 치열한 경합이 예상이 됩니다. 네. 이게 지난주만 하더라도 선거에 나서러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게 인물난이다 뭐 이런 말까지 있었는데 며칠 사이에 후보들이 3명이나 나섰더라고요. 이게 물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좀 궁금한데요. 내부에서 뭐 약간 독려를 한다거나 이런 분위기들이 좀 형성이 됐었나 봐요. 예, 사실은 저희가 이제 5월 3일 날 선거를 하기로 했었는데 네. 그 전에는 사실 5월 8일이나 9일 정도에 선거를 하려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왜 일주일을 앞당겼냐면 민주당에서 5월 3일 날 그 선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민주당이 원내대표 선거를 5월 3일 날 하는데 우리가 한가하게 선거에도 진마당에 너무 늦게 하는 거 아닌가 해서 5월 3일로 당겼는데 네. 그게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후보자들이 이렇게 결심할 시간들이 너무 부족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일주일 정도 미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해주셨고 특히나 이제 중진들 틈에서 그 중진들 사이에서 서로 간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뭐냐면 당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 원내대표가 뭐 꽃길 가는 원내대표도 아니고 희생과 봉사를 해야 되는 원내대표 자리인데 네. 우리가 좀 뜻있는 사람들 나서야 된다. 그래서 서로 독려를 하는 와중에 세 분이 지금 이제 경합을 하게 되었고 이 기타금이 1인당 2천만 원씩이거든요. 아유, 돈을 엄청 많이 받으시네요. 예, 제가 네. 저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예. 뭐 농담을 삼아 드리는 말씀이지만 흥행에도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흥행에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뭐 단독 출마설 이게 민주당은 박찬대 추대고 국민의힘은 이철규 추대 아니냐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철규 의원이 무조건 나올 거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은 불출마를 했어요. 이것도 혹시 뒤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궁금한데 좀 얘기 들으신 게 있을까요? 제가 선거관리위원장이고 또 강원도 출신 의원이라서 그 이철규 의원하고 이제 그 접촉을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 전에. 예. 그 언론에서 계속해서 이철규 의원이 이제 출마를 기정사실화 했을 때 제가 이철규 의원한테 물어봤을 때는 출마한다는 얘기를 단언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는 어떤 입장이었냐면은 저 사람 없으면 뭐 나라도 해야 되겠지만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특히 좀 당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할 사람이 있으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 출마한다면 자기가 표를 모아서라도 좀 몰아드리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였고 그 이후에도 이제 그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하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출마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가서 여쭤봤더니 나는 출마 선언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그러냐. 예. 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등록을 안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저기 출마를 안 하게 되는 것인데 왜 자꾸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하느냐라는 데에서
조금 불만 섞인 그런 느낌도 들었고요. 네. 근데 뭐 처음부터 주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출마를 할 생각이었지 그냥 무조건 출마한다는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잘못 전달된 게 있는 것 같네요. 이게 뭐 정말로 아무도 안 나서면 내가 희생하는 차원에서 좀 고려해 보겠다 정도였는데 많이 좀 와전이 된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신임 원내 지도부가 꾸려지면 아마 다음 원내 지도부가 할 일일 것 같긴 한데 현재까지는 원내 수석으로 활동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좀 여쭤보겠는데요. 네. 민주당에서는 친명을 넘어서 찐명이라고 불리는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로 그것도 이제 2005년 이후에 한 19년 만에 경선 없이 선출된 게 처음이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예, 뭐 맞습니다. 이렇게 임명이 되었는데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민주당에서 민주라는 이름을 빼야 될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예전에 열린우리당에서 한번 그 무투표로 원내대표를 선출한 적이 한번 있긴 했었습니다만, 네. 예, 원내대표 선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회 내 선거 중에서는 어떤 꽃이거든요. 예. 그거를 투표 없이 그 권력자, 당대표의 입김에 의해서 무투표로 진행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민주주의를 포기한 정당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나 박찬대 의원 말고도 이번에 사실 원내대표를 희망하는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네. 3선, 4선에 많은 의원들이 출마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와 그 박찬대 그 원내대표 간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공개적으로 나타나면서 전부 다 그냥 바로 다 꼬리를 내려버리는 것을 보고, 네. 아,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의 당, 이재명의 사당화가 진행이 돼버렸구나. 이재명을 위한 목소리 말고는 다른 목소리는 낼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 사실 원내수석 부대표 같은 것들을 해서 어떤 원내대표를 맡을 만한 어떤 그 실력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경험치가 상당히 좀 적거든요. 예. 최고위원회 해본 게 다인데, 그런 정도의 능력으로 지금 이제 거대 야당을 이끌어야 되고, 또 여당과 정부가 협상을 해야 된다는 거 상당히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특히 2022년 겨울에 박찬대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나치가 엄습할 때라는 시를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그때 2022년이요. 2022년 겨울에 예. 의총에서 네. 나치가 엄습할 때라는데 뭐냐면 이제 나치가 엄습할 때입 다물고 있다가 전부 다 나치의 그 재물이 된다 이런 식인데 즉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엄습할 때입 다물고 있으면은 너 자신들도 다 검찰의 표적이 된다 이런 약간 협박성 시인데 아, 그 이재명 대표를 이후에 보호하자 이재명 이거였구나. 예.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박찬대 의원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아, 너무 거기서 마음에 친명 쏙든 거예요. 그말 네? 듣고. 그 시를 듣고 이재명 대표가 마음에 쏙 들었나 보네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그렇게 이 박찬대 의원을 좋아하고 여러 가지 뭐 나중에는 이제 박찬대 의원과 뭐 이재명 대표 간에는 뭐 진짜 너무너무 가까운 사이가 돼서 뭐 코까지 파주는 사이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예, 있던데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민주주의에는 저해 요소입니다. 네. 어떤 당도 그렇고 항상 그또좀 다양한 견해들이 있고 네. 그런 그래야지 한쪽의 입장들이 한 계파의 입장 한 사람의 입장이 당 전체를 장악하면 건강한 정당이 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네. 일단 뭐 너무 지나친 찐명이 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합니다. 예, 우려를 해주셨고요. 다음 원내 지도부가 좀 시급하게 해야 되는 활동이 아마 이것 같은데, 최상병 특검법을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 재표결에 대해서 표단속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저희 정치 시그널에 출연하고 가신 신지호 전 의원이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있어서 뭔가 그 수용하냐 거부하냐만 있는 게 아니라 제3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뭐냐면 조건부 수용으로 거부를 하는 이런 부분인데 독소 조항에 대해서 좀 해소하고 여야가 협상을 다시 하는 걸 전제로 거부를 하는 거죠. 이게 좀 괜찮은 시나리오 같으신지 이런 아이디어를 낸다면은 당내 이탈표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지 궁금한데 어떠십니까? 저는 최상병 특검법을 사실 협상을 하자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예. 요즘에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저희가 박주민 수석과 제가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좀 협의할 시간을 가지고서 우리 협의를 해보자. 근데 그 자리에서 박주민석이 단칼에 거절을 했는데, 예.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민주당과 그리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제가 이제 최상병 특검법 협상을 해보자. 왜냐하면 총선 앞두고는 계속 대립을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협상의 어떤 계기가 마련 안 됐었는데, 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을 통해서 협상의 물꼬가 트여졌고 이태원 특별법이 협상이 됐잖아요. 예. 그 협치의 그 분위기, 그거를 쭉 이어간다면 우리 최상병 특검법도 좀뭐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저 협상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최상병 특검법에서 문제는 뭐냐면은 검사가 40명이나 동원됩니다. 이 사건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사건이 아니거든요. 어떤 의문사나 이런 게 아니고 사고사인데 그 사고사에 대한 그 원인과 분석 그리고 나중에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제가 보기엔 특검 한 명에 뭐 검사 한 10명 정도 그다음에 이건 이제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언론에 공표를 할수 있도록 해놨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실컷 뭐 마녀 만들어 놓고 나중에 무혐의다 이래버리면 안 되니까 언론 예. 공표하는 그거 좀 빼고.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가장 문제가 이제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을 지금 그 우리 당에서는 특검하는 거는 반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민주당은 공수처를 못 믿겠으니까 지금 특검을 바로 하자는 거고. 그렇다면 공수처의 수사를 한 3개월에도 지켜보자. 그래서 민기적 그리고 못하면 그때 특검하자. 그거를 미리 이제 약속을 해주는 거죠, 저희가. 네. 이런 식으로 기간이라든가 규모라든가 그 방식에 있어서 조금씩만 조정을 하면은 뭐 본인들이 원하고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원하게 할수 있을 텐데 저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거부권을 양산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술책에 불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양주 수석님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스튜디오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